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어 나아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한국 영화계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저도 영화과로서 정말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영화, 특히 컬러 영화를 볼수 있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1895년 12월 28일 열차의 도착이란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라는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였죠. 그런데 기술의 한계 때문에 흑백 영화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소리와 색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현재 소리도 있고 선명한 화질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에는 그 시초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1908년에 발명된 키네마 컬러라는 컬러 영화 기법인데요. 물론 영화의 색을 넣는 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894년에 미국 뉴욕에서 무이 아나벨이라는 수염식 착색에 의한 영화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허나 이 영화는 붓으로 일일이 착색해 나가는 다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방법이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 상업화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908년에 엄청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나옵니다. G.A. 스미스가 카메라 렌즈 앞에다가 회전할 수 있는 렌즈를 부착시켜서 색을 만든 것이었죠. 빨간과 초록의 이색 회전 필터를 장착해서 색깔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날이 1908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컬러 시스템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일이 색을 칠하지 않아도 색을 낼 수 있었고 여기서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졌습니다. 이 뜻은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1908년부터 1918년까지 10년간 250개가 넘는 영화사에서 이 기법을 이용해 영화를 제작하였고 이 기법은 영국에서 1908년부터 1918년까지 영화 산업을 흥행시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편의 장편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도 만들기 힘든 장편 영화를 그때 네 편이나 만들었다는 것이 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법을 통해 만든 것이었죠. 특히 영화사의 길이 남을 영화 중 하나인 국가의 탄생을 이 키네마 컬러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국가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16년 미국의 H. 칼머스에 의한 3색 컬러 시스템인 테크니 컬러가 나오게 되면서 키네마 컬러는 역사 속으로 잊혀지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컬러 시스템의 원조는 이 키네마 컬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는 색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키네마 컬러 때문이었죠. 실로 위대한 발명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6일 인류가 화면에서 최초의 색을 본 날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